한강 선생님이 모자 다 쓰는 한강 선생님이거든요. 난 머리 다 씻어. 이거 왔잖아 근데 다 너무 짧은 쓰고 있으니까 모자 딱 다른 건데 우리 색깔? 느낌 있어? 그냥 캔버다 쓰는 거. 대박. 와 진짜 많이 들어온다. 请举手的粉丝朋友，大家下午好，欢迎收看今天我们的直播，我是中韩双语主持人马国振。那很开心，今天我们直播现场邀请到了一位非常重量级的嘉宾，就是我身边的 Super Junior。大家好，我是 Super Junior， 不是 Super Junior。哎呀，果然这个出道十二年的老团就是经验丰富啊，上来就给大家带来了非常充满活力的这个标谱呢。我们还是请他们每位成员都跟大家单独做个自我介绍好吗？아무래도저희처음微博팬분들과소통하는기회네맞습니다한분한분소개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네亲爱的宝贝们와우好久不见我是谁呀东海我是谁呀东海我是东海见到你们高兴啊！你好，你吃饱了吗？真是，好吃。我是伊萨。哇！啊，伊桑古拉斯가이런쓰고있는게낫다좋아할까요네弟弟哥哥妹妹姐姐大家好，我是陈彤。东西南北中，好久这个。操，몇년째지금진짜오래됐어요새로운거없어요새로운거새로운거새로운거해야될까요새로운거东西南北中，好久这个山东。哦，왼손으로왼손으로했어요山东山东白人。나이때까지东西南北中。자그럼아好久不见啊，我是英浩啊，我的老婆啊，我想你们。我를왜좋아해我爱你们。我想去中国。好久不见이름얘기안하잖아아我是银河나얘기를안해도아무래도제팬분들다알고계실거같은데자저기믹씨웨이보구매원하우즈부진워시슈퍼주뚜이짱리터리터네저那我每位成员都打过了招呼，大家看到现在还有一个空隙，就是空间里面的。对，네아저사실저희희철씨가샵에서우리웨이보를또통해서처음인사드리는거기때문에예쁘게샵에준비를하다가지금차가너무교통대란이일어나서조금늦고있는상황입니다네现在因为外面堵车堵得比较严重，我们的希澈还在上一个行程结束之后赶过来的路上，我们稍后请到之后马上会。邀请他进我们的直播间，那还是因为是第一次跟大家通过微博来见面，那也是纪念十二周年，他们刚刚发行了新专辑，我们还是请他们介绍一下新专辑有关的内容吧。아니데뷔신비주년네네이비키니앨범을발매아축하드립니다아꽝씨꽝씨이번앨범관련해서혹시중국팬분들께잠깐소개말씀자앨범담당네아12주년기념앨범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2년2개월만에네2년2개월만에정규앨범8집을들고여러분께찾아뵀는데마침또저희슈퍼주니어데뷔일11월6일에맞춰서제가컨택을했습니다네그런또의미가담긴앨범이고요앨범명은이제 Play 라는앨범으로 Play! 여러분과함께듣고신나게즐기자라는의미를가지고있고요、네、타이틀곡은블랙스트라는곡입니다네블랙스트뭐지금우리또중국에계신팬분들도많이들으셨고많이보셨겠지만굉장히멋진퍼포먼스를가지고있는곡이고요그리고선공개곡으로비처럼가지마요라는곡이또비처럼가지마요우리신장쓰다이래요 BGM 정혜씨가또만든곡이있었는데여러가지좋은앨범들좋은곡들이꽉꽉차있으니까많이좋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네谢谢大家와나他刚才说的主要内容就是11月6号配合他们这个出道12周年纪念日发行了这张专辑叫 Play， 那是时隔2年2个月重新回归，然后相信各位中国粉丝朋友们都已经对这个专辑很了解了，那我们就话不多说，
그래서 나 지금 팬분들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앨범을 했는데 30만 팬분께서 실시간으로 봐주셨어요. 와! 네, 진짜 30만 좋아하는 팬들 방문을 충분히 축하하고 오늘 直播 그리고 我看到这个直播间现在来的我们等期待已久的西澈，哇！哎，我有为啥没来呢？我们我们这努力听个啥呢？来，我们西澈来了，还是让他补一下，跟大家打个招呼吧。就是旁边member们对他，自我介绍很嫩的，对对对，就是自我介绍，是不是？大家好，好久不见，我是金西澈。 이렇게 목소리 왜 이렇게 까는 거야? 진실처럼 진실처럼 지금 방금 저희 팬분들께서 이미 생방송 진행한 지 5분 정도 됐는데 네. 네 지금 늦어서 빨리 보고 싶다고 방금 댓글로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그럼 진짜 지금 팬분들 댓글로 한 분 한 분 다들 호명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계신데 저희가 조금 이따 직접 소통하실 시간을 我们稍后准备了跟这个成员们面对面交流的机会，所以请大家不要走开。我们事先已经通过爱我请举手的这个账号向大家征集了问题，就有微博的通过，여러분께 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제가 또 비특시 시도를 하는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있죠. 중국인이신데 한국말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희가 잠깐 워밍업으로 워밍업으로 팬분들이 이 12년 데뷔했는데 데뷔 초와 지금의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특신은 생방송 해보셨으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인기 있다는 지금 되게 거겠지? 지금 되게 적은 거야. 더 많이 들어요? 아니 이런 실시간 50만이면 이제 맞아요. 올 페이커 막 1000만 명 보고 되게 엄청 많은 거래요. 그래서刚才我向他们提出了问题，说这12年之间他们有什么变化，文化에 대해서 저희가 12년 이제 13년 차로 접어들었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은희 형이가 13년 전보다 더 멋있어졌다. 아, 역변의 아이콘. 그 예협이 13년 전에 쇼하는 거. 정변, 정변의 아이콘, 역변의 아이콘. 그리고 따라. 그리고 우리 13년 지난 지금 동해가 더 재밌어졌다는 거. 아, 너무 재밌어. 동해 변해 더 유치해. 유치해. 네. 여유있어. 여유있어. 그리고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13년이 지난 지금 예정이 한결같다는 거. 제가 13년이 우리 희철 씨는 역시나 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패션이 굉장히 와우 네 진짜 하시오 하는 부변의 이거 시종 리니엔 저 그러면 귤이에요 귤? 귤 이특 씨는 사실 변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헤어스타일을 절대 안 바꿨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리터之前是没有改变他的发型，但是最近开始试图改变他的发型。 그러면 이특 씨가 보기에 신동 씨는 13년이 지난 지금의 신동을 살펴보면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무게를 항상 늘 유지하고 변했는데 다시 되돌아왔죠. 아, 아니죠. 오히려 무게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네. 저를 사랑해주 우리 팬 여러분들. 13년唯一没有变就是各位 elf 们的这个爱对他们的爱是始终没有改变 지금 그래서 팬분들이 실시간으로 53만 분이 와 계속 보셨구나. 네, 저희가 그럼 바로 준비한 코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OX 한 분씩 이렇게 OX 퀴즈인가요? 저희가 팬분들에게 OX 질문을 我们之前有收集过这个yes or no的这个问题，那我们现在就向他们提出这个问题，看看他们的心声。 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저희가 세네 개를 뽑아봤는데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第一个问题就是 非常 有意思. 右边的 成员. 자, 오른쪽이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 오른쪽. 사실 오른쪽. 은혁 씨는
이쪽 희철이 형. 희철 씨. 네. 이득 씨 오른쪽은 그럼 신동 씨로. 아, 네네. 이렇게. 도래 씨 오른쪽은 민혁 씨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상이요. 네, 来 자기 右手边的这个成员, 我觉得我比他显得年轻. 내 오른쪽 멤버보다는 내가 젊어 보인다. 자, OX. 3, 2, 1. 아니야. 오른쪽 멤버보다 내가 더 젊어 보인다. 아닌가요? 자, 우리 看到 这个 前面 4位都 举了 叉叉, 后面的 2位 举了 圈圈. 자, 혹시 이유? 근거? 저는 원래 희철이 형보다 일단 나이가 원래 3살이 어린데 오늘 의상이 너무 상큼하고 유치원 거의 뭐 걸그룹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오늘은 제가 당이 될 수 있어요. 와, 시원 하이디라. 시원은 시원하네요. 시원은 그러면 희철 씨. 아, 제가 다른 멤버였으면은 이걸 들었을 텐데 특이가 이게 관리가 너무 잘 돼있어. 아, 이거 이렇게 됐대. 아, 미안해. 对不起. 其实觉得这个立特保养的好，所以觉得不如他年轻. 그럼 이득 씨는요? 전 신동 씨보다 제 질문이 뭐였었죠? 더 어려 보이냐고. 더 어려 보이냐고. 전 신동 씨보다 어려 보이지 않아요. 왜죠? 이유는요? 전 신동 씨보다 더 말라 보인다. 이해는 못한 것 같은데 신동 씨는 사실 본 나이보다 되게 어려 보여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늙어 보여요. 신동觉得自己是真的是比 오늘 약간 사장님처럼 하고 왔어요. 네, 맞죠. 오늘 캑사를 살려고요. 사버리고 然后今天穿的是一身这个老板的旗袍，是要来买这个经纪公司的这种感觉. 네, 사실 뭐 동해도 동안이긴 한데. 오늘 동해가 약간 조금 유럽 멋쟁이처럼 약간 멋을 내다 보니까 조금 남자다움이 이렇게 더 있어 보여서 오늘은 제가 좀 유럽 멋쟁이. 我说今天东海穿的这身有点像欧洲的绅士，所以觉得今天可能有点显老，所以今天就举起了这个yes这个牌子。 네, 저는 은혁이보다는 확실히 어린 게. 제가 예, 알고 있어요. 그만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생일이 6개월이 제가 더 늦어요. 네. 확실한 건 너가 정신연령. 확실한 게 끝? 이유인가요? 네. 4월 생이고 제가 10월 생이라서 네. 저 여기 중에 제가 막내예요. 또还说因为自己是盲内，然后比银鹤生日小六个月，所以举起了这个圆圈。 네, 다른 질문. 바로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이거는 왠지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답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색다른 답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下一个问题是下辈子也想成为 SJ의 슈퍼주니어의 成员. 다음 생에도 슈퍼주니어 멤버가 되고 싶다. 아, 네. 일단 저는 슈퍼주니어 멤버가 되고 싶지 않고요. 네. 이유는요? 저는 그냥 엘프가 되고 싶습니다. 아. 우리 리터说他不想成为슈퍼주니어的成员，而是想成为你们 엘프. 근데 저도 좀 이쪽 시간 비슷한 건데요. 저는 슈퍼주니어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슈퍼주니어의 제작을 담당해 보고 싶어요. 사장님 매니저가 되고 싶은 느낌도 좀 있어요. 那刚才神童说他是想成为一个培养슈퍼주니어的经纪人或者是一个制作人，他觉得这种生活可能会更有。 혹시 또 다른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생에 슈퍼주니어가 아니라 진짜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슈퍼맨이요? 혹시 그 로망이 있는 이유는? 게임을 잘 이해 못해요. 뻔!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자주 啊，那医生说，如果他这个成为
下一辈子的话还要可以成为超人这样可以马上瞬间飞到各位的身边去看你们。好，是我都他的表演，我们的成员超人。对，没有。저는 토르가 되고 싶어요. 뭐야? 뭐야? 토르가 왜 되지? 최악이다, 최악. 망치를 가지고 싶어요. 아, 他想拥有那个雷神的那个锤子，理由是什么呢？이유는 뭐죠? 이제 선물 엄청 들어오겠네요. 토르 망치요? 아니다. 망치다, 진짜. 아니야, 그냥 슈퍼주니어. 아,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 먹었을 때 그 첫 맛을 네. 그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먹었을 때. 왜 내가 맛이 없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이 기억을 네, 네.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이대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对对对对因为如果在我下辈子的话不可能像第一次这种体验完美所以他希望不要再重演这个不要再重新当这个Super Junior的成员这是不是색다른답변있으니까요색깔은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질문.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我们最后一个问题那这次Super秀当中会不会有女装？会不会有女装？这个是有女装还是会不会有女装？对，那三二一。 지금 몰라요 우리는. 아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아. 혹시 공약 뭐 이런 거 중국 팬분들을 위한 공약 따로 없으신가요? 요거는 그냥 대표자한테 한번 들어보죠. 사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게 된 은혁 씨에게. 来，我们请银河作为代表回答一下各位的问题。은혁 씨.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희의 여장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자도 너무 많이 했고 안 해본 분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다 했어.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딱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그 재미가 없으니까 네, 조금 비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那银河说，因为这个他们之前已经做过太多的女装，然后这个变装可能给大家带来不了新鲜感，所以希望保持一点神秘感，到时候给大家带来更多精彩的这个这种扮装和惊喜。那这样，因为我们今天直播行程非常的有限，他们也百忙之中抽出时间来进行我们的直播。那我们还是留下更多的时间，让他们面对面的跟大家进行交流。 아무래도 오늘 스케줄상으로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팬분들이랑 직접 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파오 来，耶！大家可以看到，成员们，来这样，我接下来就会把手机转交到他们的手中，让他们直接跟大家面对面的进行交流，한분한분직접보내드리고哇哇哇！微博有镜头，하시고싶으신말씀하시면제가바로통역해드릴게요되게잘나오는데저는今天这个镜头出来的很美哇잘나오지이거그냥웨이보 인사하세요. 웨이보 있으면 이거 네네네. 할 수 있는 걸 라이브? 네, 네 웨이보 있으면 라이브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또 시간 돼서 저희가 콘서트를 또 가서 슈퍼쇼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번 앨범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막 영수증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더고요. 그래서 매번 늘 감사하고 또 고맙고 미안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릴게요. 谢谢大家一直以来的支持，然后一直想念你们。我希望快点到中国跟大家一起见面。지금 팬분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앞으로 자주 웨이브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예. 또 얘기하고 계시네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겠다. 이거 괜찮죠? 예. 너무 좋네. 감마오 샤오싱. 오 이거 나 웨이브 아이디랑 비밀번호 없어. 피처 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그 매니 그 매형이 회사 그만뒀어요. 뭐야? 그 진주현 형이 他自己忘了自己的微博的密码. 이거 어떻게 해요? 微博 들어가야지. 저도 계속
여기서 어떻게? 저 비밀번호 계속 잊어버려서 이사하세요. 잃어버려서. 그럼 웨이보를 제가 새로 파도록 하겠습니다. 진시철说他会跟大家通过这个微博见面. 야,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정권이 다가와서 오. 좋습니다. 나오고 있어. 希望能够有更多的机会去跟中国的粉丝们面对面的交流。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방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음 다음. 네, 네. 아 팔로우 어떻게 하지? 이거 팔로우 돼 있는 거예요? 我的 老婆, 我想你. 아 빨리 우리 만나요. 네. 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 你说希望能够尽早跟大家见面. 老婆. 지금 사실 중국에서 중국 시간 오후 3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시. 50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래서 팬분들께서 지금 앞에 세 분 다들 너무 요즘 고생 많이 하셨는지 수척해 보이신다고 많이 드시라고 네. 얘기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발표해 주세요. 다양합니다. 목소리 듣고 싶다고 팬들이 그래서 그만하고 뭐 말이나 와와와와와와와와 大家你们要一定等我们我要去中国棒棒我爱你们谢谢 지금 너무 귀엽다고 방금 녹화 다 해서 조금 이따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니하오 보시 있어 니치 빨로마 조밍아 광동 아니에요? 한국어로 하셔도 괜찮죠? 여러분 보고 싶어요. 어서 중국 가서 우리 중국 엘프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요. 슈퍼주니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찾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겨울이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希望大家一直都有好事，然后他们会尽快回到你们的身边。谢谢大家一直以来的支持和关爱。 그리고 지금 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예성 씨가 그나마 멤버분들 중에서 가장 이 매일 매일 웨이보 업데이트 하는데. 네, 저는 웨이보 너무 너무 좋다고 대답은 안 하고. 우와. 웨이보 가르쳐 주시라고 이거 부탁하고 계시네요. 아~ 우와. 다자 우와. 우와. 이거 웨이보. 우와. 우와. 이게 들려나? 我非常想念你，我会马上去中国。我非常想念你，我会马上去中国。我非常想念你，我会马上去。 去中国 네. 어, 예. 去中国 안녕. 어, 번역기 쓴 거 걸렸다. 자, 그래서 지금 팬분들께서 방금 예성 씨가 다른 멤버분들도 웨이보 꼭 알려 주셔 가지고 네. 자주 약속해서 만나도록 하고 네. 虽然 遗憾我们今天的这个由于行程实在是太紧凑，他们实在是没有更多的时间可以跟大家进行面对面的交流了。那希望以后能够有更多的机会同中国粉丝们见面， 앞으로도 더 많은 중국 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이거 재밌다. 이거 자주 하자. 재밌다. 저도 해요. 이스 希望能够以后还有机会通过微博跟大家相见. 재밌어요. 네. 마지막으로